꿈의 학교로 대표되는 경기 교육. 올해부터 학교 내 공교육을 강화하는 교육 혁신에 다시 시동을 겁니다. 새해에 달라지는 경기 교육 정책들을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학교 안에서 미래 교육을 시작하겠다. 민선 사기 4주년을 앞둔 경기도 교육청의 비전입니다. 7년 전 시작한 꿈의 학교가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올해부터 공교육의 틀 안에서 교육 혁신에 재돌입합니다. 틀이 없는 학교, 학교 밖 학교인 꿈의 학교나 꿈의 대학과 함께 미래 학교의 심장이고 미래 학교를 미래 교육을 만들어가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핵심은 오는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입니다.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해 교육 과정은 물론 평가 체계까지 개편합니다.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경기 지역 모든 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 학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. 명확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또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부전공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일련 과정을 준비해서 폐교를 학생 주도 프로젝트 공간으로 활용하는 제2캠퍼스가 본격 운영되고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친환경 디지털 학교로 탈바꿈시키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도 첫 삽을 뜹니다. 안전 분야를 좀더 강조해서 학생들이 참여하게끔 설계에 반영하고 교육 공동체들이 같이 노력하고 기존 학교의 틀을 깨 교육 환경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입니다. 학생과 현장 중심의 교육 변화를 이끌어온 경기도 교육청이 새해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.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.